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의성군이 지난달부터 의성사랑 상품권과 의성사랑 카드 등 170억 원어치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 결과 116억 원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성사랑 상품권과 의성사랑 카드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로 도소매 42억 원, 음식업 14억 원, 농축수산품 12억 원 등 대부분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성군은 지급된 생활안정자금이 지역 내 다양한 업종에서 선순환하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천군이 제3회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모두 948편이 출품됐는데요. 지난 1회 202편, 2회 529편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천군은 예심을 통과한 본선작 80여 편을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오는 9월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 인기 투표를 진행하며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북도청 신도시내 메가박스에서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경시 선관위는 아파트 우편함을 돌며 내년 시장 선거에 나올 특정 인사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배포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문경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2,800여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